안녕하세요. 영상 제작과 13기 크리에이터 전공 어진입니다. 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듯한 올해 신설된 크리에이터 전공 일주일 브이로그. 그럼 렛츠고! 오늘 생일인 친구가 있어서 아침부터 생일 파티를 했는데 제 생일은 1월달이라 너무 부럽더라고요. 안녕. 저희는 이제 댄스 실기실로 가고 있어. 찍고 있어? 응. 인사하고 가. 얼마나 찍으셨어요? 계속 찍고 계시던데. 저 생각보다 많이 안 찍었어요, 근데. 그래요? 여자분들 구매하셨나요? 아니요, 저는 맥북을 들고 다닙니다. 아, 맞다. 그렇기 때문에 구매할 필요가 없어요. 약간 찍었어, 댄서에서. 처음에 안무가. 모자이크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나연입니다. 좀 무서운데요, 각도가? 다소. 김나연입니다. 다소 무서워요. 제가 나중에 유명한 배우가 되면 이 영상이 꽤나 화제가 되겠죠? 그렇겠죠? 자, 이건 어떤 카메라죠? 이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. 쓸 거예요. 네, 맞아요. 근데 오늘 촬영할 때 사용했던 카메라입니다. 아, 카메라가 좀 무거운데. 좀 많이 무거워요. 진짜 팔 떨어질 것 같이 아파서. 그래서 정수가 들고 있습니다. 이거는? 네. 아, 이게 무슨 저희 화수 시간에 가장 재밌는 거 말씀해 주세요. 저희 화수 시간에는 일단 발음 발성 같은 거 배우는데요. 맞아요. 저 일단 되게 복실호흡도 배우면서 뭔가 많은 걸 배우면서 되게 뭔가 진짜 제가 배우고 싶었던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배우게 돼서 너무 좋아요. 여기 8명. 누구? 내 친구 아는 거니? 주연이랑 형이 생각해. 어디를 또 강조할까? 100%? 또? 양파? 그렇지. 이거 하고 이것만 강조해도 말이 훨씬 잘 들리겠지. 자, 그런데 100% 마늘로 우리가 몰랐던 다진 마늘의 놀라운 비밀과 수상한 제조 현장을 공개합니다. 되게 똑부러지게 한다. 어린이 되게 또박또박. 네, 외워봐. 우리 음식에 빠져선 안 될 요리의 맛집표 마늘. 여기에 달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말끔하게 해소해 주는 것이 바로 다진 마늘입니다. 그런데 100% 마늘로 만들었어야 할 다진 마늘에 양파가 섞여 있다?
우리가 몰랐던 다짐마늘의 놀라운 비밀과 수상한 제조 과정을 공개합니다. 잘했어. 진짜요? 현자. 100% 마늘로 만들었다는 다짐마늘에 양파가 섞여 있다? 우리 음식에 빠져서는 안 될 요리의 마침표 마늘. 자, 이렇게 영상을 불러왔고요. 다른 친구들을 기다려줍니다. 자, 이렇게 영상을 불러왔습니다. 너 목소리 원래 이걸로 할 거야? 목소리 늘어. 기니윈이. 짠! 제가 오늘은 너 지금 화면에 있는 키 컬러들 있죠? 지금 파란색이랑 노란색 있죠? 네. 요것만 올려줘요. 요거 위주로. 와. 요거 위주로 빼줘. 아. 그러니까 채도 올리는 거랑 좀 달라. 네. 베지컬레이션에 채도가 있죠?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. 어제 그거 찍었어? 뭐? 나가서 좀 다 했어야 돼? 어. 내가 한 거 볼까? 응.